자, 시작해 볼게요. 자, frog and toad 하면 frog가 뭐예요, 여러분? 개구리죠. 개구리. 그리고 toad는 두꺼비. 두꺼비는 look like는 동사인데 닮았다란 뜻이에요. 닮다. 닮았어요. 자, 보스는 둘 다란 뜻이에요. 둘 다. grow, 자라다란 뜻이에요. 자라다. 자라다가 동사죠? 뭐로부터? 템폴다는 폴 하면 올챙이를 말해요. 올챙이로 from은 뭐뭐로부터 하면 from tadpole 하면 올챙이로부터 자라다란 뜻이겠죠. But 하지만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쓰는 게그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멈추고 영상을 멈추고 쓰세요. 하지만 they are 그들은 different animal, different는 다른 animal, 동물들이다. 다른 동물들이다. Frog need, 개구리들은 need,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Near water 하면 물 근처에 to live, 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구리들은 필요하다. 물 근처에 살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내려가서, But, 그러나, 두꺼비는, 제가 천천히 다 쓸게요. 두꺼비는 don't need,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뭐할 필요가 없어요? 물 근처에 near water. 물 근처에 live, to live, 살 필요가 없다란 뜻이죠. 그죠? 자, frog have 개구리들은 have 가지다란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smooth 하면 부드러운. 그리고 moist 축축한 스킨,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축축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But, 그렇죠. 그러나, Todd, 두꺼비는 have, 가지고 있어요. rough는 거친이란 뜻이에요. 거친. 그리고 dry, 건조한. 건조가 뭐예요? 물기가 없는 거 말한 거죠. 물기가 없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Frog have 하면 개구리는 가지고 있어요. 개구리는 가지고 있어요. 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Long hind leg. 긴 hind 뒤쪽에 숨겨진이란 뜻이에요. 뒤쪽의 레그가 뭐죠? 다리죠, 다리. 다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for jumping 하면 뛰기 위해서. 개구리가 엄청 멀리 뛰잖아요. 그러나 토드는 두꺼비는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안 쓸게요. 짧은 뒷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for walk, 걷. 기 위해서. 여기까지.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